심장은 자기 주먹 정도 크기의 장기이며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신호를 전달하는 전도체계가 있는데요. 심장 박동은 동반결절이란 조직에서 전기적 신호가 처음 만들어지고 심방을 수축시킨 뒤 방실결절을 거쳐 심실의 수축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은 휴식 시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이보다 느리면 서맥이라고 하고 빠르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뛰는 맥이 있는데요. 손목 동맥을 손가락으로 느껴보면 맥박이 한 번씩 빠지거나 엇박자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맥입니다. 때에 따라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요.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합니다. 발작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돌연사와 관련이 있는 악성 부정맥인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한 최근 5년간 부정맥 진료 최이 분석 결과 2020년 환자 수는 40만 682명으로 2016년 32만 8183명보다 22.1% 증가,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80세 이상 부정맥 환자는 5년 동안 61.9%, 70대는 29.3%, 60대는 2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심방 전체의 광범위한 노화로 인해 동반결절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심방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빠르고 불규칙한 신호들이 심방 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입니다.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으로 심장 내 큰 흉터가 생긴 경우라든지 심부전으로 심장이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발생합니다. 심장 돌연사의 원인입니다. 그 외 유전적으로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잘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에는 동기능 부전과 방실 차단이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은 동반결절이 병들어 맥박을 만드는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맥박이 분당 40회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는 시간이 3초 이상 지속되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방실 차단은 동반결절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심방과 심실의 경계인 방실결절을 통해 심실로 전해져야 하는데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은 어지럼증과 실신 이외에 맥박수가 느려져 호흡곤란이나 무기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깜짝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아주 많이 피곤할 때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정맥인 줄 알고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약 30%는 부정맥이 아닌 생리적 불안증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무증상부터 가벼운 증상인 흉부 불편감, 두근거림에서 중증 증상과 비슷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아주 심각한 실신이나 심장 돌연사가 있겠습니다. 부정맥은 간헐적으로 갑자기 생길 때가 많고 짧은 시간 내 발작성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증상인 경우가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데요. 이러한 질환적 특징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진료실에서 부정맥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중 방실 차단은 심전도 검사라는 것을 통해 바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실 차단도 발작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24시간 홀터 검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환자가 기계를 몸에 부착한 채 집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에 와서 기계를 떼어내서 24시간 기록된 모든 맥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단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판독하는 데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또 이벤트 기록기라는 것이 있는데 증상이 있을 때 가슴에 갖다 대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부정맥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부 안에 삽입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삽입형 루프 기록기라고 합니다. 흉골 좌측에 5에서 7mm 정도 정밀하게 한 후, 가로 5mm, 세로 20mm, 두께 2mm 정도의 기계를 피부 밑에 삽입해서 길게는 3년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원인을 알수 없는 실신이 있다면 고려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도 부정맥 진단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부하 검사는 협심증 진단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장에 부하를 주면 심실 빈맥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방실 차단의 경우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운동부하 검사에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팔목 동맥, 목 동맥 촉진을 통해 자신의 맥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간 몇번 뛰는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안정 시에는 분당 50에서 100회 내외로 규칙적인 맥박을 보입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맥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전도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부정맥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있는 당시의 심전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상생활 중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 자가 검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 진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은 심장 박동이 들쑥날쑥한 부정맥 환자에게 특히 금기인데요. 최근 하루 석잔 미만의 블랙커피는 부정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부정맥 발생 빈도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부정맥 위험성은 개인차가 있기에 커피를 마신 후 일시적인 부정맥이 있었다면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수면무호흡, 갑상선 질환, 너무 안 움직이는 것, 너무 심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의 원인이니 관리하시는 것이 부정맥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코골이가 심하면 부정맥을 유발하나요? 맞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개인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을 방문해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서 코골이로 인한 수면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부정맥 환자는 운동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증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 운동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산책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마라톤 같은 극심한 운동들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치료와 함께 환자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부정맥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부정맥은 돌연사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돌연사와 관련된 부정맥 환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니 직계 가족 중 돌연사 환자가 있었다면
가족들 모두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전자 키트 검사가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비만이 생기지 않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권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각자 주량이 다르고 마시고 싶지 않으면 마시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서로에게 술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